캐나다 보건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팍슬로비드를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약은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성인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약은 중증 코로나19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최초의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는 이르마트레비를 이전과 리토나비를 일정을 5일 동안 하루 2회 경구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경구용 치료제를 받으려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야 하고 진단 후에는 5일 이내에 약이 처방되어야 하며 가능한 빨리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캐나다 공중보건 책임자인 데레사탄 박사는 PCR 검사 결과가 5일 이상 걸리거나 환자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라피드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주에서는 현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일 화이자는 캐나다 보건부에 팍슬로비드 승인 요청을 했으며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오미크론 변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팍슬로비드의 이점은 부작용의 위험을 능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100만 도수를 구매하기로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탐 박사는 기술 브리핑에서 현재 팍슬로비드의 전 세계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만 배송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항바이러스제가 백신 접종을 대신할 수 없다며 모두가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